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이제 실종 투표지가 이제 앞에서 나온 것은 대부분 투표지 개수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쑤셔 넣는 과정에서 한 표나 두 표를 잘못해서 더 집어 넣은 거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투표지가 37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예. 이것도 이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이제 잘 제시해 오고 있는 이제 오근호 대표, 이제 오근호 대표의 이제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2014년도에는 투표지 한 표가 없어졌다고 조선일보가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이제 37표가 없어져도 어떻게 조선일보가 그렇게 묵묵부답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지가 37장이 사라졌는데도 선거인이 가져갔다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그렇게 이야기한 모양이죠. 투표장에 와가지고 여러분 투표지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장은 대대적으로 보도하더니 37장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조선일보의 속내를 알고 싶다. 제가 이런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그래도 2014년도에는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보다는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나라가 기강도 있었고 규율도 있었고 나라가 이렇게 상당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금보다 건실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조선일보가 크게 다뤘습니다. 예, 2014년도입니다. 표가 한 장이 없어졌는데 이 조선일보의 2014년 6월 4일자 기사입니다. 지난달 3일 경기 연천군 연천읍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관내 사전투표자 수 집계 오차 한 통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이 투표함에 넣지 않아 발생했다고 4일날 밝혔다. 한 장 없어졌는데 사회가 굉장히 건강했던 겁니다. 사전투표 1차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연천읍 사전투표소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전산상 투표자 수는 1744명이지만 실제 투표함에서 수거된 회송용 봉투는 1743통으로 한 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무리를 빚었다. 한 통이 없어졌는데. 이걸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1743통에 대해서만 우체국에 인계해서 해당 선거관리위원으로 발송 처리했습니다. 이후 지난 2일 날 9시 20분경 연천읍 공무원이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대를 정리하던 중 기표대 접합 부위에서 회송용 봉투 한 통을 발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관리관과 참관인 2명과 함께 우체국에 인계해 발송 처리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송용 봉투의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의도가 없는 것을 보고 경고 조치하고 문제된 회송용 봉투는 개표 시 무효로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그래도 이런들 아주 괜찮았던 겁니다. 더욱이 신문사가 이런들 이렇게 사실을 보도했던 겁니다. 이걸 지금 조선일보가 전부 다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조선일보 책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뭔가 하니 이런 보시죠. 이게 37명가 이런 표가 없어진 겁니다. 이거는 관외 사전투표지가 없어진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표 사라짐 현상
선거관리는 선거인 탓만 선거인이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37명이나 표를 가져갑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우편봉투에 이런 데 표 바꾸치기 현상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겠냐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예. 분명히 여러분들 예. 종로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표가 여러분들 13,129표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13,129개의 봉투가 있어야 되는데 13,092개밖에 없는 겁니다. 투표용지 교부수가 여러분들 37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개표소에서. 투표소에서는 13,129표를 분명히 좀 줬다고 하는데 개표소에서 여러분들 37표가 없어져버린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저는 뭐라고 의심하는 거 아니까 이 투표지를 결국은 밀어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히 여러분들이 보시죠. 여기 왜 없어졌느냐. 관외 사전투표는 조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졌습니까? 장영우 대표가 전수조사를 한 걸 보게 되면 관외 투표가 마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와 달리 관외 투표는 투표자 수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개수가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을 거쳐가지고 우편집중국을 거쳐서 우편집중국에서 해당 이름 우체국을 거쳐가지고 우체국에서 지역선관위로 이름 보내죠. 그런데 한 가지 유형의 부정선거가 우편집중국에서 장기체류 대한민국 이름 우정사업의 2013년부터 여러분들 근본적인 그런 원칙인 D 플러스 1, 익1 다음 날 배송 대신에 24시간 이상 정도 우편집중국에 체류하는 사이에 표 바깥치기가 발생해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을 가가지고 우체국에서 분명히 지역선관위로 배달 완료됐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지역선관위 기록이 없는 겁니다. 예, 제3의 모체에 가서 밤을 새워가지고 다음 날 지역선관위로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의 차이가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자신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에 맞춰 가지고 우편 봉투 전체가 예를 만 매가 있으면 만 매 가운데 본인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치에 맞춰 가지고 3천 매를 빼고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들 표기된 표를 3천 매를 집어넣는 겁니다. 표 바꾸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빼가지고 뭡니까? 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통계학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만 매 가운데 60%를 달성하려고 하면은 몇 매를 빼내고 1번이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가 기표된 것을 전체를 다 채우면 된다. 그렇게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표를 바깥치기 해버린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여러분 뭡니까? 표 얹기한 표를 더하는 거죠.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자 수 위조 관내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뭡니까? 진교훈이한테 덜해 주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37,771표에 관내 사전투표자수 위조 관내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전산조작으로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한테 다 더해 줬지 않습니까? 20개 동의 진교훈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 득표수 대조지 않습니까? 표를 얹어주는 건 표를 더하기 방식이고 우편투표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가 뭔가 하니까 표를 빼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여러분들 기표된 것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죠. 표를 빼야 되거든 이쪽에는. 표를 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자, 아무튼 머리들 다 좋아요. 조선 사람들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7매가 예, 37매가 왜 부족하냐 예, 그 표 바깥치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제 실수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관내죠 관내. 예, 관내인데 관내가 10매가 부족한 거네요. 예.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된 것이 2022년 성 하더라도 70군데 읍면동에서 예, 이거를 JRH님이 다 조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선거구 보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양천구, 예, 신정6동 투표소에는 강서구 공항동 투표소에서 4장, 2장, 석장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조 투표율은 몇 장을 쑤셨는지 모르겠어요. 숫자 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분들 착오인 겁니다. 인간적 실수, 인간 실수인 거죠. 강남구 농현 1동 표는 4,006장 여러분들 교부가 됐는데 4,007장이 나온 거죠. 예. 그다음에 이게 광주 북구 예. 51개, 70개, 70개가 나온 거죠. 예. 자, 여러분 이제 그래도 우리가 낙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거의 어떻게 고치면 선거 사기를 막을 수 있는지까지 알아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오랜 기간이 걸린 거거든요. 선거 사기를 막는 방법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막으면 됩니다. 그거를 막으려면은 사전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게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CCTV 캠코더 다 활용해 가지고 투표소 단위별로 실제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에서 정당 참관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투표소에서 1일자 2일자 끝나게 되면은 예, 총수 재지 말고 투표장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10초 20초 더 걸리더라도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철로 된 그리고 일렬 번호로 다 돼 있는 그런 소위 사전투표자 참가자 명단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 번호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18,000개 이름 사전투표소 모두 다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하라. 그것을 국민의힘이 관철시킬 수 있으면 국민의힘이 대승하는 거고 제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 예, 귀담아 듣지 않고 한동훈 씨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대충 얻어내면 명분도 쓰고 하니까 이길 수 있으면 대패입니다. 대패. 그러니까 사람이 금방 지면은 그냥 골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진지함이 없으면은 골로 가게 돼 있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간에 뭐든 필요한 것이 성실함과 진지함과 겸손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예? 4년간 날밤을 여러분들 파헤쳐온 사람들의 의견을 등한히 하고 예. 금방이 넘쳐가지고 그래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정도 찍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예. 가봐라. 한 40일 지나면 곡소리 날 거니까 너것 때문에 국민들이 죽게 생긴 거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